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니입니다. 오늘은 초가을에 하면 어울릴 만한 그레이시 브라운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 과하지 않게 되게 투명하면서도 맑은 느낌으로 옅은 메이크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기초를 후다닥 발라줄게요. 기초를 왜 브러쉬로 바르냐, 발랐을 때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되게 고르게 바를 수도 있고요. 손보다 더 위생적이면서도 열감도 없고요. 저처럼 손으로 막 이렇게 발랐을 때 금방 얼굴이 빨개지고 좀 예민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로 바르셔도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 립밤도 발라줄게요. 이런 단지형 립밤을 이렇게까지 많이 쓴 거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쿠션 발라줄게요. 저는 제형이 되게 묽은데 커버력이 되게 높은 걸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딱 그래요. 이름에 잉크가 들어가잖아요. 되게 묽은 느낌의 텍스처인데 요철 있는데도 한 번만 꾹 눌러주면 되게 고르게 도포가 되면서 얇은데 커버력이 되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착 밀착이 되거든요. 남편이 되게 잘 써요. 제가 이거를 컬러를 되게 여러 가지 받아가지고 아 이거 오빠도 써볼래 했는데 진짜 저보다 더 좋아했어요. 잠시만요. 오빠. 잠시 소환. 이거 오빠 좋다고 했던 거 촬영하고 있는데 오빠 나한테 그때 뭐라고 했었지? 이거 왜 좋다고 했었지? 엄청 극찬했거든요, 이거를. 근데 남자한테도 왜 좋은지 한번 들으면 좋잖아요. 이게 왜 좋냐면은 나도 지금까지 많은 쿠션을 써봤잖아. 진짜 많이 써봤어요. 근데 이게 딱 처음 발랐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얇게 발려서 잘 퍼지는 거야. 옛날 건 두껍게 발려서 펴 바르는 게 좀 힘들었어. 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펴 바르는 게 서툴잖아요. 근데 이게 대충 발라도 뭔가 이렇게 피부랑 잘 섞이게 촥 된다? 그렇지. 처음에 1차로 발랐던 그 부분이랑 2차로 발랐던 그 부분이 이어지는 게 되게 잘 이어지는 거야. 경계 없이? 경계 없이. 그리고 느끼기에 잘 모르겠지만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이 좋은 거야. 저희 남편이 커버력이 굉장히 높은 걸 선호하거든요. 보통은 제가 추천해준 얇은 쿠션 사용하면은 커버력이 없으니까 이거 별로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좋아했던 게 얇은데 커버력이 높아서 그게 되게 좋다는 거예요. 제 거는 이건 제 거 2호 4호인데 고맙습니다. 뭐야? 갔어요. 같이 테스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를. 근데 너무 좋다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쓴 것 중에 제일 좋대요. 그래서 제가 잠깐 초빙을 했습니다. 아무튼 아까 얘기처럼 이게 되게 얇은데 커버력이 있고 그게 겹겹이 쌓이는 느낌이 되게 좋고 펴 바르기가 좋아서 빨리빨리 바르고 싶은데 커버력도 챙기고 싶으신 분들이 쓰시기에 진짜 좋아요. 근데 저는 왜 커버력 높은 걸 선호하냐면 이런데 핏줄이 조금 거슬려서 볼 넓은 부분에는 한 겹 더 발라요. 커버력이 되게 핏대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얇게 두 번 나눠서 발라준 거예요. 광이 진짜 예쁘죠? 그리고 커버력은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컨실러 사용해서 남아있는 잡티도 커버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루스 파우더를 사용해서 최소한의 부위에 발라줄게요. 제가 이마에 광 나는 거 진짜 싫어해서 촉촉한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도 이마는 싹 잡아주거든요. 눈썹의 유분감도 잡아주고 여기도. 눈썹은 음영 붓펜 라이너 사용해 볼게요. 너무 정갈하지 않게. 이제 음영을 넣어볼게요. 음영을 이 제품으로 넣고 이걸로 아이섀도우까지 발라볼게요. 딱히 음영 넣어주고 이제 코에 양감도 넣어줄게요. 경계를 살살살살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코 음영으로 사용했던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눈에도 사용을 해줄게요. 이제 브라운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서 점막 위주로 채워줄게요. 눈꼬리는 이렇게 그려놔놓고 브러쉬로 빠르게 펴주세요. 그 다음 이제 아이래쉬로 컬링해주고 마스카라까지 발라볼게요. 마스카라는 버건디 컬러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게 양쪽이어가지고 먼저 이쪽 롱래쉬로 결을 좀 정돈해주듯이 발라줄게요.
볼륨 쪽으로 허리 쪽을 살짝 강조해서 이제 블러셔 발라볼게요. 굉장히 밝은 느낌의 살구 컬러거든요.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블러셔 하고 싶을 때는 이거 발라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제 하이라이터는 글린트의 듀이문 컬러 사용해볼게요. 새 거입니다. 쓰기 아깝다. 되게 맑게 올라오네요. 거의 바세린 광처럼 올라오네요. 이제 립밤을 걷어내주고 립 라이너를 사용해서 오버립으로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 팔레트에서 이 컬러를 사용을 해서 립 라인을 조금 더 블렌딩 시켜서 발라줄게요. 립 컬러는 제가 오늘 세 가지 중에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거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은한 코코아 컬러거든요.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완성이 됐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되게 획기가 느껴지는 그런 탁한 컬러들을 키컬러로 사용을 해서 차분하면서도 은은한 초가을의 느낌을 연출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뭐 하지? 어쨌든 여러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1, 2, 3, 4.